또 무섭게 양쪽에 독일 항모가 있네. 독일 항모가 무서운 게 공격기가 문제라니까, 제 공격기가. 스몰렌스크가 아무리 대공이 세도 공격기가 우르르 와가지고 갖다 박으면은, 물론 걔네 공격기는 다 죽겠지. 근데 그 공격기가 공격을 한단 말이야, 문제가. 그러면은 내가 옆구리에 좌우 맞으면 시타가 나버리면은 이거 뭐 개망하는 거라서 위험하다고. 야발렌스크. 얘 그나마 너프 먹고 좀 약해진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진짜 셌다며, 이거. 너프 됐다고 들었는데, 나는 이거. 아닌가? 안 됐나? 화생충병 어서 오고. W 보스 그거 물수제비 폭격기 컨트롤 X가 뭐지? 아니 나안써 저. 야, 뭔데? 나왜 걸려? 아, 미친 카드로. 카드로 이놈! 근데 그게 뇌격기 대신에 들어간 거라며. 물수제비 폭탄이. 라인 왠지 씨는 버리는 느낌인데, 아군이. 기분 탓인가? 나도 런 해야 되겠다. 피탄 뭔데 이거? 고축함 들어온 건데, 이거.
아, 왜또 걸려, 뭐야. 아, 잘못 눌렀다. 현막해야 되는데 대공강호를 켜버렸다. Остановка дымов завершена. Расчеты ПВО. А, его спать уме жо хангу. X됐다, 얘네 이렇게 버렸네. 아니, 아군 다 빤스런에서 벌써 그새? 아니, 너무한 거 아니냐고! 으앗! 야라, 이번 어식 크리스마스 보급제 비싼 거 가성비 안 좋은가요? 뭐요? 모르겠어요. 뭐 사람들은 약간 추천 안 하던데 크리스마스 보급. 아, 큰일 났다. 피타 망꺼진다. 구축 때문에. запрашиваю поддержку. 아니 살려줘. 도움 씨발 왜 아무도 안 해. 아 씨. 됐다. расчёты ПВО в полной боевой готовности. 아, 제발 떨궈야 돼. 큰일 났다. 아, 진짜. дымо генератор запущен. 자, 아군 너무한 거 아니냐고. расчёты ПВО дежурят в обычном режиме. 축함 씨발로 밀어. Эсминец потоплен. Наша команда близка к победе. А, 나 혼자서 여기서 뭐 하냐고.
피탄 치우자. 안 되겠다. 연막 돌아온다. 자, 스몰 랜스크루 개고생이야. 이게 무슨 I need intelligence data. 디마 генератор запущен. установка дымов завершена. 이게 연막이 있으니까 확실히 틀어 막을 수 있네. 아, 좋아요. 이거 콜베리였으면은 이렇게 못 막는데 스몰 랜스크라서 막네 이거를. 야, 1등. 넵스키의 레이더가 참 위협적이긴 했는데 아무튼 혼내줬다 애들. 이 정도면은 캐리했죠. 이게 확실히 콜베리랑 비교하면은 단순 내 생각이지만 화력으로만 비교하면은 기동성이나 화력으로만 비교하면 얘가 더 좋은 건 맞아요. 근데 화력도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 어쨌든 기동성은 얘고 얘는 이제 유틸성이지. 연막. 응? 그래서 확실히 좀 더 살아남기 편하다 그래야 되나? 살아남기 편하다는 건 딜하기 더 좋다는 거니까 개인적으로 나는 스몰랜이 더 마음에 들긴 하네. 스몰랜스크가 연막 때문에. 그 연막에서 주한포 발사 후 피탐 지율이 5.9kg니까 6kg 안에만 안 오면 되니까 상대방이. 아무튼 스몰 랜스크였고요. 세팅은 요렇게. 아마 콜베르랑 똑같을 텐데. 아, 콜베르는 추가 적재 대신에 이제 화력 증강 찍었구나. 연막이 없으니까. 스몰 랜스크는 연막이 있으니까 추가 적재.